사극 드라마에서 절대 주연이 되지 못했던 왕경종. 실록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더 유명한 인물이죠. 예를 들면 장희빈이 사약 먹으면서 경종의 주요 부위를 쥐어 후사를 끊으려 했다는 이야기, 또는 영조가 게장과 감을 먹여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 야사의 기록에서 그나마 이름이 등장하는 왕인 거죠. 정말 경종은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종을 맨날 조연으로 취급해서 그렇지 주연으로 보면 또 이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려 환국을 세 번이나 한 숙종의 아들이자 그 유명한 장희빈의 아들인데 그렇게 만만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도 주목받지 못하는 왕이니 본 컨텐츠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경종을 주인공으로 그의 짧은 재위 기간의 정치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흔히 듣지 못했던 관료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이번 이야기를 잘 보시면 현대 정치까지도 이어지는 노론, 소론의 초창기 모습을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30년을 세자의 자리에 있다가 드디어 왕이 된 경종. 그런데 이런 재기랄. 당시 조선은 친경종파였던 소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반경종파인 노론이 온 정부를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여소야대 수준이 아니고 최고 정치 기구인 비변사, 현대의 장관들이 있던 6조, 비서실인 승정원, 검찰 감사 언론 기관인 3사, 각종 병권, 지방 관찰사, 국립대학교인 성균관 유생들, 심지어 궁인의 시, 궁녀까지 그냥 모조리 다 노론이었습니다. 그냥 온통 노론의 세상이었죠. 항상 몸이 약해 골골했던, 그 와중에 말도 더듬었다고 알려진 노카리스마의 경종은 노론의 눈에 만만한 임금이었습니다.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조중우란 유학이 조정 분위기와 상관없이 장희빈의 추승을 상소했는데 힘없던 경종은 주변 눈치를 보고 선친인 숙종의 처분을 어떻게 자기가 번복하냐며 유배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검찰이었던 노론 사헌부는 유배는 약하다며 국문을 주장했고 결국 경종은 굴복, 조중우는 죽고 맙니다. 반대로 노론의 유생 윤지술이 장희빈의 일을 올바로 기록하게 하는, 즉 경종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를 올리는데 이에 화가 난 경종은 윤지술의 유배를 명하지만 노론 사헌부와 국립대학생들인 성균관 유생들이 윤지술 편을 들며 유배가 취소됩니다. 자신의 엄마를 편들었던 이는 죽여야 했고 모독했던 이는 처벌할 수도 없었던 경종의 처지. 불쌍하네요. 하지만 경종 무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잽을 날려 상황을 파악한 노론은 곧장 후사 채택을 건의합니다. 보위 1년 만에 후사 채택, 그것도 경종의 자식이 없었기에 그의 동생인 연인군을 세자가 아닌 왕의 동생, 즉 왕세자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후사에 대한 논의나 건의는 엄청 민감한 일입니다. 선조 때 광해군 건이 한번 잘못했다가 만신창이가 됐던 정철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론 사인방인 조태채, 이건명 등은 결국 해냅니다. 연인군은 공식적으로 왕세자의 자격으로 경종의 후사가 됩니다. 이때 소론의 유봉휘가 이 과정을 지적하며 노론의 안하무인을 공격했지만 역시나 노론은 이 기쁜 일에 유봉휘가 악한 감정으로 나라를 흔들려 한다며 국문을 요청했고, 세제가 된 연인군이거 너무 혼내지 마시죠 란 건의를 해서 다행히 유배형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신감을 더욱 키운 노론은 이번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노론 사인방인 김창집과 이희명은 세제 책봉 후 불과 보름 후에 조성복을 통해 상소를 합니다. 내용은 믿기 힘든 연인군의 대리청정. 말로는 세제를 불러 이를 가르쳐 익히게 하라 했지만 결국은 대리청정이었습니다. 물론 노론도 이게 한 번에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화두에는 올려놓겠다는 심산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경종이 바로 이 대리청정을 승낙하는 비망기를 내린 겁니다. 이런 식의 빠른 공식 승낙은 소론은 물론이고 노론까지 당황시켰습니다. 놀란 소론 좌참찬 최석항은 늦은 밤에 찾아와 경종을 만류하는데 어라? 경종이 또 쉽게 알겠다며 대리청정을 취소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론이 뻘쭘해졌습니다.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정치에는 설사 속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형식상으로 해야 하는 기본 티키타카가 있는 건데 너무 순식간에 경종이 승낙과 취소를 한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역시 소론인 호조참판 조태혁은 노론의 태도와 행동을 비판했고 이에 당황한 노론은 최석항이 밤늦게 왕을 찾아 청대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문책을 요구하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노론의 허접한 프레임 전환의 기회를 잡았다 판단한 소론은 대리청정을 상소한 조성복을 공격함과 동시에 대신들과 삼사의 제도 요구합니다. 노론도 필사적으로 이에 디펜스를 시도하고 조정은 시끄러워지는데 그런데 다시 이해할 수 없게 경종은 대리청정을 지시합니다. 뭔가 종잡을 수 없는 경종의 행동과 조정의 상황.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헷갈리는 상황은 바로 경종의 함정이었습니다. 역시 한편으로는 부족하네요. 바보인 줄 알았던 경종의 계략과 뒤집기 한판은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역사의 여러 이야기를 즐겨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